가족산, 식물산, 간헐산, 1일 3봉 연계산행을 하러 국립힌물산 폭포 자연휴양림에 왔어요. 이곳에서 출발하면 3봉을 찍은 후 원점역이라 할 수 있어요. 코스가 16km로 아주 길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신불산 자연휴양림 하단 2구에서 출발하여 단주홍터를 지나 영축산 정상을 찍어요. 멋진 능선길을 따라 신불재를 거쳐 신불산 정상을 찍고 간헐재를 거쳐 간헐산 정상을 찍은 다음 다시 간헐재로 내려와서 자연휴양림 상단지구를 통해 팔에서 폭포로 구경한 후 원점하기 합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자연휴양림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옆쪽에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한 다음 일찍 등산을 시작해요. 위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가다 보면 이런 지도가 나왔는데 지도 바로 위에 있는 대지기 쪽으로 빠지셔야 해요. 휴양림부터 영축산 정상까지는 두 계단 길이 쭉 이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네요. 이제 신불재 갈림길에 왔고 여기서부터 영축산 정상까지는 2.0km 남았어요. 평탄하고 걷기 좋은 길이 계속돼요. 제 뒤쪽으로 성차가 보여요. 제 뒤쪽으로 바로 영축산이 가깝게 보이는데 아직도 1.2km나 남았대요. 20분 만에 첫 번째 봉우리인 영축산에 왔어요. 영축산은 해발 1081m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영축산에서 신불산을 가는 능선길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그 능선길을 걸어보게 돼요.
보이고 신불제의 위쪽으로 신불산 정상이 보여요. 신불산 정상이 오른쪽으로 바위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보이는데 저 부분이 바로 신불산 공룡능선이래요. 신불제부터 신불산 정상까지는 0.7km 남았어요. 저희 두 번째 봉우리인 신불산에 왔어요. 신불산은 해발 1159m예요. 이제 눈앞이 마지막 봉우리, 간월산을 향해 갑니다. 데크 전망대에서 간월제와 간월산이 보여요. 이렇게 규화목이 있대요. 규화목은 나무가 화석이 된 것을 말해요. 간월산은 해발 1069m예요.
가널지에 왔어요. 이 가널지 휴게소에서는 라면 등 많은 음식들을 팔아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새로 만든 대피동인데 환경도 깨끗하고 엄청 좋아요. 저희는 가너지에서 신불산 폭포 자연휴양림 쪽으로 하산할 건데 여기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는 5.2km 거리예요. 승림구를 지나쳐가요. 이제 다시 자연휴양림으로 돌아왔고 이 옆쪽으로 계곡물이 정말 시원하게 흘러요. 물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요. 하늘도 폭포까지는 쭉 인도길만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숲길도 나와요.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요. 저는 정말 파리도 폭포를 보고 싶었는데 GPS상으로 저희는 이미 파리도 폭포를 지나쳤다고 돼있어서 약 30분만 헤맸는데 GPS가 틀리고 파리도 폭포는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10시간 동안 17km를 걸어서 영축, 신불, 간월산에 다녀왔어요. 특히 영축산 정상에서 간월산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이 뷰가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못 볼 줄 알았던 파래도 폭포도 조금 헤매긴 했지만 봐서 정말 좋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잉뿌잉!